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픽의 동물 친구들의 토픽이고요. 자, 어쨌든 그전 영상에서 이제 이어진 영상 보셨죠?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흑백 사진관을 우리 화면을 보시다시피 뚜룽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님과 이제 협의 후에 이제 촬영이 이루어졌고 삑삑 삑 뿌이 뚜룽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진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해요. 예, 여러분들이 또 보셨다시피. 자, 정말, 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자, 아름다운 기억, 사진첩, 기념사진. 2018년 11월 흑백사진관. 흑백사진관인데 왜 컬러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우리 뚜룽이는 이게 몸 색깔이 노랗잖아요. 이게 다른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은 이제 하얗거나 이러면은 괜찮은데 우리 뚜룽이 노랗기 때문에 흑백으로 찍으면 더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님과 협의 후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둘다 이제 컬러가 더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로 찍었고요. 요게 이제 제 손에 올라온 사진이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손으로 이제 개구리를 잡았을 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손에 사람의 온도에 의해서 이 개구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손을 최대한 차갑게 손을 정말 최대한 정말 얼릴 정도로 꽁꽁 얼린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뜨겁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손 보시면은 이게 제 손이거든요. 네, 제손 그대로 찍은 거예요. 제 손인데 손이 되게 빨갛잖아요. 차가워서 그래, 차가워서.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그거 여기다 놓고요. 다음 사진. 자, 요거는 이제 뚜룽이 혼자만 찍은 건데 아름다운 기억 사진첩. 자, 되게 잘 나왔죠. 뭔가 이 살덩어리들. 와, 살봐. 살덩어리들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눈이 정말 똥말똥망하고 사진 작가님이 정말 잘 찍으셨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정말. 제가 옆에서 계속 막 보고 이랬는데 진짜 잘 찍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다음에 대망의 이 사진이 가장 레전드인데, 자, 요거 요게 이 사진 작가님도 요걸 보시고 아 이거는 꼭 뽑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포즈가 나왔냐면은 이게 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 뚜룽이가 점프를 했을 때 이제 점프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정말로 정말 사진이 진짜 이쁘고 잘 찍혔어요, 진짜로. 이게 그리고 흑백사진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장당 5,000원이에요.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이 정도면은. 예, 다른 데뭐 사진관 가도 뭐한 장당 8,000원, 9,000원 하는데 여기는 5,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작가님께서 이제 이 사진을 100장 정도? 아, 100장까지는 오반가? 한 50장? 50장 정도를 찍으신 다음에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요세 장이 탄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장 이쁘지 않을까? 요거. 이제 손에 폭 들어온 이 뚜룽이의 모습이 정말 귀엽고, 진짜로 나중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뚜룽이도 사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잖아요. 꽃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기 때문에, 우리 뚜룽이도 나중에 언젠간 운명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죽었을 경우에, 이 사진이 정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이 사진을 좀 보관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드려가지고 영화관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GV예요. CGV 영화관에 있는 그 흑백 사진관인데 이게 처음에
요걸 보시고 이제 처음에 전화드렸어요. 전화드려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이제 혹시 죄송한데 이제 그 지나가다 보니까 강아지 사진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제 반려 그 개구리도 그 반려 개구리도 혹시 좀 그저 저희 좀 죄송하지만 촬영 좀 가능할까요? 라고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흔쾌히 아 그럼요 뭐 케어만 잘해주시면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왔습니다. 진짜 이쁘죠? 사진도 이쁘고 점프하는 것도 귀엽고 그 다음에 혼자 찍은 것도 귀엽고 진짜 나중에 이게 정말 길이 남을 것 같고요. 그 사진 촬영하시는 그 작가님도 살아생전 정말 생이 살다 살다 정말 개구리를 찍으러 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예. 진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는 많이 흔히들 키우니까 근데 솔직히 개구리는 누가 키워요. 키우더라도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야. 자 뚜룽아 좋은 추억 됐지? 정말 나 진짜 힘들었다 정말 너 잡고 이거 근데 뚜룽이가 정말 고마운 게 진짜 저는 뚜룽이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여러분들. 햄스터나 뚠뚠이나 이런 친구들 올려놓으면은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뚜룽이 팩맨 개구리라는 자체가 이 종 자체가 종특이 이게 활동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자 어쨌든 간에 아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에 임해주신 작가님 분들 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에게 영상 카카오톡으로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뚜룽이 안녕. 뚜룽이 사진 찍느라 고생했어. 안녕 뚜룽이.